それを逆に当たり前と思わないっていう、当たり前のことを当たり前と思わず当たり前の生活をするんです。그날 밤. 아래 반짝이. 수고분. 추성훈의 경기를 지켜보는 한국 팬들의 응원 동영상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솔직히 제가 일본에서 계속 살고 있어서 한국에서 없잖아요. 시합 때 아니면 일 때 근데 바로 일본 넘어가거든요. 그 때문에 어느 정도가 인기가 있는지 한국에서 그렇게 하는 걸 지금 처음에 봤어요. 그 이런 거 텔레비에서 처음 봤는데 더 열심히 하고 더 재밌게 하고 그 많이 힘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작전 타임은 계속됐다. 오직 파도를 이기겠다는 생각만이 그들의 늦은 밤을 지배했다. 다음 날 추성훈은 필리핀에 있는 체육관을 찾았다. 9월 23일, 드림식스의 출전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 하루도 운동을 멈추고 있을 수 없었다. 필리핀 산페르난도를 뒤져 찾아낸 체육관의 시설은 완벽하지 못했다. 낡은 기구들과 농냄새 가득한 체육관. 하지만 추성훈에게는 그런 장수가 아무런 조건이 되지 못했다. 우선은 자신의 운동 조건에 맞는 상황으로 기구들을 조정해야 했다. 여기서 기계를 쓰면 危なそうや. 어, それやな. それ 2つ. 운동을 혼자 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항상 친구들과 함께 해야 한다. 격투기란 준비가 많이 필요한 운동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봉의 기술과 톱의 선수인데, 그 프레셔가 연습에서도 프레셔가 정말 쌓여있어. 그래서 시합할 때 다른 선수들과 해도 체력도 뭐랄까 프레셔, 노말에 시합할 때 긴장하거나 초등학교 시절 이후 단 한 번도 운동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아버지의 권유에 시작한 유도 선수로서의 생활, 그리고 더 강자가 되고 싶어 선택한 격투기. 하지만 그 모든 것에서 추성훈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기 위해서 그는 운동을 했다. 뭐 아마 変わらず 男らしい. とにかく 스포츠가 すごい 何でも 得意で. 사카, 바스케, 바레이볼, 각도기 何でも すぐ 마스터 ちょっとスポーツに対して上抜けた才能があるんですけど、多分勉強は多分あんまり良くないと思います。
연습은 언제나 최대한 실전처럼 해야 한다. 이런 훈련에서 바로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큰 효과를 얻는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 그가 진짜 남자라는 논리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일 한국에서 많이 하지만 뭐 GM도 찍고 모델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저는 일단 격투기 선수니까 그 일을 하러 외국 왔어도 몸에는 계속 움직이고 해야 돼요. 그런 그 마음에는 제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좀 잘했다고 뭐 무슨 일이가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은 진짜 열심히 하고 그거는 재밌게 자기가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응원도 계속 하고 그런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노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게 해야 돼요. 그게 주소원입니다. 스타일 힘이다. 다앤 쓰리. 드디어 그들만의 휴식 시간. So don't even try to play. 과연 남자 다섯의 휴식은 어떤지 잠시 훔쳐보기로 했다. 장난치고 놀고 친구랑 남자끼리 놀면 이렇게 뭐 하는 게 진짜 많아요. 네, 씨름 아니면 이런 여자하고는 못하잖아요. 우려면서 그러니까 특히 재밌어요. 旅で、すごい勉強になることもあったし、あと練習もできて、すごい次の試合ベストで臨めそうです。楽しかったです。 이야기를 나누던 추성훈 혼자 보디샵 안으로 들어갔다. 도대체 무엇을 사려는 것일까? 슬리퍼 몇 컬러를 보기 시작했다. 장난을 너무 심하게 쳤나? 마침내 마음에 드는 신발 하나를 골랐다. 모리의 신발? 그러고 보니 모리는 계속해서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바닷가에서 모래가 들어가면 불편했을 텐데 아무 말도 없었다. 오늘 보니까 뭐 계속 이때까지 여기 와서 뭐 그 슬리퍼 이거 산다로 안 가시고 네, 그 신발 신고 내 신발 계속 신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가게 보니까 그게 산다 있어갖고 그냥 산 거예요.
サンダル見せるよ、サンダルを、お前。そうそう、縦の、こう、縦手に。あ、マイケル・ジャクソンしてこう、こうやって。そう。역시나모르는분위기메이커다。경기가잘풀리지않을때컨디션이좋지않을때모리는아주큰역할을한다우리후배가맨날우리내집에서학수하거든요하고우리집에서자요자서많이했는데내치설을진짜많이써요그러니까치약진짜많이쓰고금방없어지는거예요그러니까그런거아이고진짜열받아갖고 근데그거는가격그돈이아니거든요예그러니까자기가그맛그좋아하는그지약같은것도있지않습니까그거다써갖고그것때문에그런거별로신경안써도되는데지금생각하면아무것도아닌데뭐그때는좀열받아갖고야그렇게뭐안된다고 해니까우리후배도놀란거예요 일본에서는